잠시 후 3시부터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그리고 화면 잘 보이시는지 확인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3시부터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그리고 화면 잘 보이시는지 확인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UET의 워크숍 혹시 진행해도 괜찮으실까요? 진행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UET의 워크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워크숍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교육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 저는 이번에 신규 ET의 개발사 자이닉스의 서울대학교 운영 PM을 맡고 있는 정수지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조교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이번 1학기에 서울대학교 UETL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번 여름 학예 계절 학기부터 신규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신규 오픈을 함에 따라서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조교 선생님들 정말 걱정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UETL 워크숍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아마 제 워크숍 잘 들어주시면 이번 여름 학기 아주 문제없이 강의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내용 구성했습니다. 네. 우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제가 순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은 처음으로는 신규 ETL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ETL, 신규 ETL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신규 ETL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요 기능은 제가 직접 사이트에서 시연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Q&A 세션에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계속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규 ETL을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신규 ETL을 소개 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우리 교수님들께서 아마 이러한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기존 ETL 잘 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교체를 하는 거지? 나는 그동안 기존 ETL을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교체를 하는 거지라는 생각 물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신규 ETL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된 배경, 사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그 배경 중에서도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첫 번째는 안정화 목적입니다. 사실 ETL이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는 사실 강의를 함에 있어서 교수님들이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수단이었죠. 하지만 코로나가 창궐을 하면서부터 ETL은 더 이상 보조적인 수단이 아닌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서버라든지 소프트웨어 사양이 낮았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 굉장히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이트가 갑자기 다운이 된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불편함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안정화 측면에서 이번 신규 ETL로 교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도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 고도화는 또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기본 기능에 대한 고도화입니다. 사실 저도 기존 ETL을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요. 기존 ETL 사용을 하면서 사실 필수적인 기능들 다 있습니다. 과제, 퀴즈, 토론 출제하시는 기능 다 있고, 사실 동영상 강의, 화상 강의 다 출제하실 수 있긴 한데요. 사실 제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메뉴들, 뭐 이를테면
퀴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유형이 우선 조금 다양하지 않았을 뿐더러 채점을 하실 때도 우리 교수님들께서 학습자의 과제물을 직접 하나하나씩 다운로드 받으셔서 채점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이러한 기본 기능들이 물론 마련은 되어 있지만 조금 사용하시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기능들을 조금 더 고도화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대면 수업에 적합한 기능들 을 조금 더 고도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다 보시면 교수님들께서 가장 불편하셨던 점이 바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기능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전 ETL에 비해서 조금 더 고도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도화 측면 그리고 안정화 측면에서 신규 ETL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신규 ETL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 신규 ETL은 해외 인스트럭처사의 학습 관리 플랫폼인 캔버스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버스는 현재 북미 지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모두 다 캔버스를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향후 서울대학교 ETL에서는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사용하시는 이 캔버스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해외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나라 환경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사용하시는 패턴과 맞지 않는다면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따라서 캔버스에 저희 자이닉스에서 별도의 메뉴를 추가로 커스텀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커스텀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첫 번째로 한국형 교육 환경에 맞게끔 일부 메뉴를 보완을 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캔버스는 해외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프로그램이다 보니 국내 교육 환경과는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출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에서는 출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캔버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에는 한국 교육 환경과는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강의 출결이라는 메뉴를 별도로 커스텀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커스텀을 진행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마 기존 ETL에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던 기능 중 하나가 아마 이메일 알림 기능이실 텐데요. 학습자님들께 이메일 보내시고 그리고 또 화상 강의, 줌으로 화상 강의도 많이 진행을 하셨죠. 근데 캔버스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의 편의성을 조금 더 도모하고자 기존에 사용하셨던 패턴들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커스텀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커스텀이 진행한 메뉴는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별도 메뉴 색깔로 표시를 하였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캔버스 엔진에 저희 자이닉스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사용 패턴에 맞추어서 그리고 한국형 교육 환경에 맞추어서 개발한 플랫폼 바로 서울대학교 뉴 ETL을 앞으로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ETL에 비해서 신규 ETL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제가 변화된 내용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 교수님들께서 조금 더 피부로 와닿으실 만한 내용들만 조금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화상 강의 부분입니다. 우선 기존 ETL에서도 우리 교수님들 줌 화상 강의 예약하실 수 있으셨죠. 그런데 이제 신규 ETL에서는요, 화상 강의 운영이 조금 더 간편화됩니다. 우선 먼저 교수님께서 화상 강의를 이제 개설을 하시고 시작을 하게 되면 학습자에게 강의 링크가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따라서 교수님들께서 학생분들께 강의 링크를 일일이 전송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상 강의 종료하신 다음에 출결 기록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상 강의 영상도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시는데요.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화상 강의 진행하시고 복습용 영상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시 ETL에 게시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기존에는 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업로드를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그러실 필요 없이 화상 강의 직후 강의 영상 업로드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시험 부분인데요. 우선은 시험은 저도 이제 기존 ETL을 사용을 해봤지만 시험 메뉴가 있긴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메뉴가 부족한 감이
있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규 ETL에서는 시험 기능도 고도화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시험 유형. 이 시험 유형이 10가지 유형으로 다양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수 있을 뿐더러 공대 교수님들, 수학과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식 입력 에디터로 수식 입력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 옵션도 사전에 여러 옵션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평가 기능입니다. 네, 평가 기능은 사실 기존 ETL에서는 교수님들께서 채점을 하실 때는 학습자들의 과제를 하나하나씩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채점을 해주셨다면 신규 ETL에서는 캔버스의 대표 메뉴인 스피드 그레이더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학습자님들의 과제를 미리 보기를 하시면서 바로바로 채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이 첨삭 도구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첨삭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아직 구현이 되어 있진 않고요. 7월 중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평가 부분이 기존 ETL에 비해서 고도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좌 관리 부분입니다. 네, 기존 ETL에서도 강의 자료와 학습 자료 활동 추가하실 수 있으셨죠. 신규 ETL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큐레이션 방식으로 주차 학습을 아주 자유롭게 설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울대학교의 자유로운 학풍을 반영을 하여 우리 교수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커리큘럼을 아주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콘텐츠 관리 부분입니다. 네, 신규 ETL에서는 CMS라는 별도의 시스템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연동이 되어 있어서 신규 ETL에서 즉각적인 자료 등록이 가능한데요. 제가 이 CMS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CMS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주소 보이시죠? lcms.snu.ac.kr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CMS는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콘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교수님들 이제 강의하실 때 각종 강의 영상, 강의 자료들 혹시 지금은 어디에 저장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교수님들 외장하드 혹은 별도 클라우드 통해서 저장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CMS도 일종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먼즈는 제가 또 추후에 보여드리겠지만 ETL상의 My CMS라는 메뉴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뉴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두 시스템을 서로 연동이 되게 저희가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수님들 학습 자료 아주 편리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비대면 강좌를 하시다 보면 가장 좀 막연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학습자들과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신규 ETL에서는 학습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활동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학생에게 SMS, 문자 메시지,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이메일, 메시지 알림 보내실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웹채팅 기능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웹채팅을 통해서 채팅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연동 서비스입니다. 이 연동 서비스는 아마 기존에 사용하셨던 연동 서비스라서 교수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연동 서비스는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이제 표절 방지 시스템인 터니딘, 카피킬러를 포함을 해서 공대 교수님들, 수학과 교수님들을 위한 매트랩, 그리고 채점 도구인 그레이드스콥, 구글 어사인먼트, 페루절 등 다양한 연동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연동 서비스는 이제 추가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LTI 형태로 저희가 붙일 예정이라서 혹시라도 또 추가 연동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있으시다면 관련 내용도 함께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제 제 설명 들으시다 보면 아마 질문 생기실 것 같아요. 우선 질문은 제가 이제 강의 중간중간 받다 보면은 이제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어서 우선 질문은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교수님들은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Q&A 세션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께서도 강의 이후에 제가 Q&A 세션에 교수님들 질문에 답하는 시간은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신규 이트의 메인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이 메인 기능은 제가 이렇게 보통 우리 교수님들께서 한 학기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는 프로세스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가장 먼저 소통 기능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학기 초에 학습자에게 이제 공지 많이 해주시잖아요. 따라서 처음으로 이제 소통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의 설계 진행하시죠. 뭐 이를테면 강의 자료, 과제, 퀴즈, 토론이나 이제 화상 강의로 업로드를 하실 텐데요. 이 강의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교수님들 채점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채점하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적과 출결은 확인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직접 시연으로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교수님들 중에서 혹시 노트북 가져오신 교수님이라면 같이 진행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도 혹시 이제 저와 같이 보시면서 하실 수 있다면 저와 이제 같이 시연하면서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로그인하는 방법부터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그인하시기 전에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UETL은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UETL을 조금 더 최적화된 환경에서 즐기시기 위해서는 크롬 브라우저로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우선 교수님들이 이런 질문을 조금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합니다. IE를 사용을 하는데 IE는 지원이 안 되나요? 라는 말씀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캔버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래서 뭐 저희 자이닉스에서 별도로 막는 건 아니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최근 2, 3년 전부터 IE에 대한 지원을 종료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왔고요. 따라서 최근 몇 개월 사이 동안 이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IE 지원을 계속 중단을 했었죠. 그리고 6월 15일, 바로 오늘부터는 IE가 공식적으로 지원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이제 IE에서 엣지 베이스로 전환을 하였죠. 따라서 해당 맥락으로 IE 사용은 불가하시고요. 크롬 혹은 엣지,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해당 브라우저로 접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UETL 주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ETL 주소는 uetl.snu.ac.kr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소로 접속을 하셔서요, 통합 로그인 아이디, 우리 교수님들께서 기존에 사용을 하시고 계셨던 해당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께는 사실 실제 과목에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 과목을 다 하나씩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 과목에서 자유롭게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저도 이제 직접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소인 uetl.snu.ac.kr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로그인 버튼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통합 아이디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통합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화면을 바로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대시보드라고 하는데요. 이 대시보드에서는 교수님들께서 운영하시는 각종 과목이 카드 보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과목 좌측을 보시면요. 좌측에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탐색 메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가장 상단에는 계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계정이라는 메뉴에서는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계정 메뉴에서는 보통 이 알림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우선은 이 서울대학교 UETL은 모바일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바일 알림과 같은 기본 설정들을 이 계정 메뉴에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과목 메뉴인데요. 이 과목 메뉴에서는 교수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모든 과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캘린더입니다. 이 캘린더에서는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다양한 과목 등의 일정을 한눈에 달력 형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시지함입니다. 이 메시지함에서는 과목 구성원들에게 자유롭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교수님께 발신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음, 이용 안내 메뉴인데요. 이용 안내는 UETL에 대한 매뉴얼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매뉴얼은 이용 안내뿐만 아니라 메인 화면을 보시면 메인 화면에 저희가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우시도록 교수자 매뉴얼을 따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교수자 매뉴얼 링크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 매뉴얼 확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대시보드로 돌아가서요. 이제 대시보드 우측을 보면요. 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해주셔야 하는 일들은 바로 채점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채점이 필요한 항목들이 이할일 목록에 리스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정은 마감일이 일주일 이내로 다가온 항목들이 리스팅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과목 강의실에 한번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강의실 입장 위에서는 해당 과목의 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과목 강의실로 입장이 되고요. 이제 홈화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홈화면에 보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모듈이라는 메뉴는 제가 잠시 후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안경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은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학생 화면 보기 기능입니다. 사실 이름만 들어도 직관적으로 어떤 기능인지 바로 감이 오시죠? 해당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주황 핑크색으로 테두리가 생기는데요. 그럼 교수님께서 이제 학습 과제들, 자료들을 설계를 하시고 그 학습 자료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시죠? 그럴 때는 이 학생 화면 보기를 통해서 과목에 속해 있는 학생 뷰로 교수님께서 설계하신 여러 학습 자료들을 확인을 할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목에도 할 일과 예정이 있는데요. 이할 일과 예정은 이 과목 내에서 해주셔야 하는 채점 항목들, 그리고 마감일이 일주일 이내로 다가온 예정 항목들이 리스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좌측을 봐주시면요. 다양한 과목 운영하는데 필요하신 메뉴들이 보이실 텐데요. 사실 이 메뉴들을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 모든 메뉴를 사용하시는 교수님들을 사실 저는 단한 번도 여태까지 보지는 못했고요. 이 메뉴 중에서 교수님께서 이제 필요하신 메뉴만 원하시는 대로 선별해서 직접 작업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교수님들께서 맨 처음에 이제 과목을 부여받으시고 가장 처음으로는 바로 이 메뉴를 먼저 조금 세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메뉴 세팅하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과목 메뉴 중에 가장 하단에 있는 설정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설정이라는 메뉴 선택을 하시면 상단의 탭이 6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중 내비게이션이라는 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탭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과목 목록들이 보이시죠? 이제 메뉴 목록이 보이실 텐데요. 이 메뉴 목록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종합성적표라는 메뉴를 제거하고 싶다,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종합성적표 메뉴 우측에 점세개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캔버스에서는 이점세개 버튼은 편집, 수정, 삭제와 관련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버튼 선택을 하시고 사용 안 함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자유롭게 드래그를 해주셔도 됩니다. 사실 더보기 버튼으로 하시는 것보다 드래그로 하시면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드래그로 변경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목 메뉴 순서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께서 과제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과제라는 메뉴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상단으로 올리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해당 메뉴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를 해서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자유롭게 과목 메뉴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하신 후에는 반드시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선택을 하셔야 저장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별도로 세팅을 한 메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과목 메뉴 보시면은 제가 과목 메뉴 이제 간단하게 한 번씩만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자주 사용하시는 제가 메뉴로만 우선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공지라는 메뉴에서는 과목에 공지사항 게시를 하고 각종 공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강의 계획서에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학사 포털에 기재하신 강의 계획서가 그대로 임베드 형식으로 이 강의 계획서 메뉴에 띄워지게 되고요. 현재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만든 과목이기 때문에 이 강의 계획서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실제 보시는 화면과는 조금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수강생 메뉴입니다. 이 수강생 메뉴에서는 현재 과목의 모든 수강생 혹은 조교 선생님, 청강생들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수강생 메뉴에서는 청강생 혹은 조교 선생님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알림 메뉴이고요. 이 수강생 알림 메뉴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발송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모듈 메뉴입니다. 이 모듈 메뉴는 캔버스의 대표 메뉴로 아마 우리 교수님들께서 향후 가장 자주 사용하시게 될 메뉴 같은데요. 이 모듈 메뉴는 제가 잠시 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일종의 교수님만의 커리큘럼을 만드실 수 있는 메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과제 메뉴인데요. 과제 메뉴에서는 과제를 추가하실 수 있고요. 토론 메뉴에서도 토론을 추가하시거나 여러 가지 토론 설정 등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퀴즈 메뉴에서는 퀴즈뿐만 아니라 설문도 함께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보기 버튼 통해서 문제 은행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적 메뉴에서는요, 이제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채점도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메뉴이고요. 파일 메뉴에서는 이제 과목 내에 필요한 다양한 파일 등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강의 출결 메뉴에서는 일단 탭이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강의라는 메뉴에서는 강의를 생성하실 수 있고, 출결 현황이라는 메뉴에서는 출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My CMS라는 메뉴, 제가 아까 CMS 설명을 드렸었죠? CMS 일종의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토리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별도 사이트로도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해당 사이트를 My CMS를 선택을 하면 바로 연동이 되게끔 구현을 해 놓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과목을 설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교육을 준비, 워크숍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이 ETL을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몇몇 교수님들의 강좌를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특정 교수님은 예를 들어서 화상 강의만을 이제 운영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셨고 또 어떤 교수님께서는 화상 강의, 과제, 퀴즈, 토론 등 이제 ETL상에 있는 모든 메뉴들을 다 사용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셔서 사실 아마 교수님들마다 운영하시는 조금 패턴이 아마 다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제가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은 A to Z, 정말 모든 내용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참석하신 교수님들이 어떻게 사실 강좌를 운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파악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는 오늘 A to Z 모든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많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교수님들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필수적인 기능만 사용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들을 위해서 New ETL 5분 만에 끝내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New ETL 5분 만에 끝내기는 제가 정말 필수적인 내용들, 정말 강좌 운영하시면서 가장 필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개요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개요만 설명을 드리고 상세 내용은 제가 추후에 계속해서 추가 설명을 드린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교수님들께서 이제 강좌 초, 학기 초에 가장 많이 하시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수강생 부분인데요. 바로 청강생을 추가하고 조교 선생님들을 추가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청강생을 추가하거나 조교 선생님들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우선 학습자 추가는 수강생 메뉴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수강생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우측 상단에 사용자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이 사용자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하시고자 하는 사용자 이메일 주소 혹은 로그인 아이디는 4번을 뜻하는데 학번을 뜻하는데요. 4번을 알고 계신다면 학번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역할 부분 보이시죠? 이 역할에 해당 사용자를 어떤 역할로 지정을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 조교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시면 조교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해당 사용자를 추가할 건지 묻는 얼럿이 뜨게 됩니다. 해당 얼럿이 뜨면 사용자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해당 사용자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공지 관련된 내용들 작성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이 공지 내용은 공지라는 메뉴에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공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셔서 다양한 각종 공지사항 등을 게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지 이외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학생에게 메시지, SMS, 그리고 이메일 등을 발송을 하실 때는 이 수강생 알림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수강생 알림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학습자에게 캔버스 메시지, SMS 문자 메시지, 이메일 메시지 등을 보내실 수 있고 발송 내역 등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은 바로 이제 교수님들 강의 자료도 많이 올리시잖아요. 강의 자료, 뭐 예를 들면 PDF라든지 워드파일, 강의 자료를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강의 자료는 이 모듈이라는 메뉴에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모듈이라는 메뉴에서 원하시는 주차 우측에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셔서 파일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고 새 파일 선택을 하신 다음 파일 선택을 통해서 교수님 PC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강의 자료를 자유롭게 업로드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업로드를 했던 파일이라서 다음과 같이 내용이 뜨네요. 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또 동영상 강의, 이제 화상 강의도 많이 또 올리시잖아요. 동영상 강의, 화상 강의도 마찬가지로 이 모듈이라는 메뉴에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화상 강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화상 강의는 이 모듈이라는 메뉴에서 주차 모듈 우측에 있는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외부 도구가 있습니다. 이 외부 도구에서 강의 출결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화상 강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상 강의 옵션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선택을 하셔서 화상 강의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동영상 강의인데요. 동영상 강의도 마찬가지로 모듈에서 주차 모듈 우측에 있는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요. 외부 도구 선택하신 다음 강의 출결에서 My PC 혹은 My CMS에 있는 자료를 업로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MyCMS는 제가 아까 CMS라는 사이트 별도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ETL상에서도 MyCMS라는 메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해당 이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올 때 혹은 해당 콘텐츠에 바로 등록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바로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마이 PC 메뉴는 교수님 이제 로컬 PC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영상들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동영상 업로드하는 법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 업로드를 하시고 화상 강의 업로드 하셨다면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이제 출결 현황 확인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출결은 강의 출결이라는 메뉴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강의 출결이라는 메뉴 들어가시면 출결 현황 탭이 있고요. 이 출결 현황 탭에서 학습자들의 동영상 강의, 화상 강의 혹은 오프라인 출결에 대해서 출결 현황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또 자주 사용하시는 메뉴가 과제 메뉴라고 들었는데요. 과제도 마찬가지로 이 모듈이라는 메뉴에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모듈이라는 메뉴 들어가신 다음 주차 모듈 우측에 있는 추가 버튼을 통해서
과제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제 항목 선택하시고 새 과제를 선택하신 다음 과제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항목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셔서 과제를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우선은 정말 ETL을 아주 보조적인 수단으로 조금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교수님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빠르게 조금 진행을 했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상세한 각종 옵션까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혹시 제가 이게 조금 위에서 보기가 모니터가 힘들어 조금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 설계 기능부터 제가 이제 학습자에게 소통할 수 있는 소통 기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소통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지라는 메뉴가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수강생 알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선은 공지 메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공지 메뉴는 학습자에게 공지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이 공지 메뉴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공지사항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공지를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제목란에는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용란에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교수님들 이제 파일도 추가해야 되시는 경우 계시죠? 그럴 때는 하단에 있는 파일 선택 통해서 각종 파일도 첨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삽입을 통해서 이미지 혹은 각종 문서도 마찬가지로 추가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단에 보시면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은 공개예약 옵션은 교수님께서 이제 특정 날짜를 지정을 해주시면 해당 날짜에 맞추어서 공지가 자동으로 게시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두 번째도 교수님들께서 조금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공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조금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제 사용자가 댓글을 달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셔서 이제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그이 공지에 댓글을 달게 함으로써 어떤 학습자가 내용을 봤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기능으로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께서 사용을 해주시고 계시는 기능이라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옵션을 다 설정을 하셨다면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공지가 게시가 되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공지를 게시를 하시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추후에 모바일 관련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학습자에게는 바로 모바일 푸시 알림이 전송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수강생 알림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수강생 알림 메뉴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학습자에게 캔버스 메시지, 이 메시지, 그리고 SMS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수강생 알림은 크게 탭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우선 제가 메시지 발송 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 발송 탭을 보시면 이제 해당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 리스트가 보이고요. 수강생의 이름, 학번, 학과, 휴대전화, 이메일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특정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수지라는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겠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 이름 좌측에 있는 네모 박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메시지 보내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신자는 제가 방금 선택했던 해당 학생이 설정이 되고요. 혹은 전체 학생 설정을 선택을 하시면 전체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메시지 보내기 버튼을 선택을 하셔서 다음과 같이 전체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낼 건지 이제 얼럿이 뜨는데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메시지가 발송이 됩니다. 다음은 문자 메시지 보내기인데요. 문자 메시지 보내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학생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해당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메시지 보내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신자는 특정 학생 혹은 전체 학생에게 보내실 수 있고요. 이 발신번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요. 휴대전화 번호는 입력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교수님들 그 연구실 번호로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운영하시는 강좌명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이 강좌명은 교수님께서 삭제도 자유롭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SMS 메시지다 보니까 최대 80바이트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80바이트가 40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단문 메시지이기 때문에 40자 제한이 있다라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보내기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 메시지. 이메일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학생을 선택을 하시고 수신자를 지정을 하신 다음 이 수신자는 각각 개별적인 메일로도 보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발신자 정보에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이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UETL에 등록되어 있는 교수님의 이메일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메일 주소 변경하시고 싶다라 하실 때는요. 학사 포털에서 변경해 주시면은 UETL에도 자동으로 일정 시간 30분이 지난 다음에 반영이 된다라는 점도 참고로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 부분을 보면요. 제목 부분에도 우선 기본적으로 과목명이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하나, 이렇게 삭제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 그리고 내용 등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내용 입력하신 다음, 또 필요에 따라서는 파일 첨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첨부를 해주시고 하단에 있는 보내기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학습자에게 이메일도 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발송 옆을 보시면 발송 내역 확인 탭이 있는데요. 이 발송 내역 확인 탭에서는요, 발송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어떤 유형을 발송을 하셨는지 발송 유형을 소트를 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제 발송하셨는지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실 수 있고 어떤 유형을 누구에게 어떤 번호 혹은 어떤 이메일 주소로 그리고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발송했는지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수강생 알림 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은 웹 채팅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웹 채팅 기능은요,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 우측 하단에 혹시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해당 아이콘은 바로 채팅 아이콘입니다. 이웹 채팅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웹 채팅 화면이 뜨게 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조금 크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교수님들은 새 창으로 띄우기를 선택을 하셔서 조금 더큰 창으로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웹 채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선은 내용을 이제 교환으로 조금 준비를 했는데 제가 교환으로 일단 준비 드린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웹 채팅은 제가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서울대학교 모든 구성원이 다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제 제가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다가 혹시라도 이제 교수님들 성함이라든지 이제 사번이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민감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그냥 교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 채팅에서 화면 구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번 필드, 1번 항목을 보시면요.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과목의 목록이 우선 기본적으로 다 연동이 됩니다. 따라서 교수님께서 한 과목만 운영을 하시면 한 과목만 생기고요. 두 과목 운영하시면 두 과목이 리스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과목을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이 2번 필드에는 교수님 성함과 과목명이 리스팅이 되고요. 그리고 3번 항목을 보시면 이 수강생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현재 해당 과목의 수강생 리스트, 이 수강생 리스트가 모두 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팀이 과목이라고 한다면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소그룹 활동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과목 내에서도 이제 특정 또 그룹을 생성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이 채널이라는 소그룹 활동을 위한 공간을 개설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채널은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만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1번 항목, 1번 항목에서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채널을 선택을 하시든 혹은 또 우측을 보시면요. 우측 상단에는 또 채널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해당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채널을 생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채널 생성 창에서 채널의 이름, 주제, 그리고 공개, 비공개 여부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교수님이 원하시는 멤버를 추가하여서 특정 채널만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대화방인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1대1로도 사실 대화를 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개인 대화방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해당 이제 학습자 혹은 교수님의 4번 혹은 학번 등을 검색을 하셔서 개인 대화 1대1로도 아주 자유롭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입력하고 답장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메시지 입력은 하단에 있는 메시지 입력창 통해서 입력하실 수 있고요. 메시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모지들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2번 항목을 통해서는 이제 볼드라든지 기울임이라든지 다양한 형식들을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번 항목에서는 이제 특정 학습자 혹은 교수님을 멘션할 때 골뱅이 등으로 특정 사용자만 멘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슬랙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슬랙을 사용해 보셨던 교수님이시라면 아주 조금 더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정 사용자에게 스레드로도 답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레드로 답장하시기를 원하시는 채팅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스레드로 답장하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의견에 댓글의 댓글 형식으로 계속해서 스레드로 답장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파일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셔서 교수님 로컬 PC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들도 함께 채팅창에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접속 상태를 확인하거나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교수님의 접속 상태 여기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1번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교수님의 현재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사실 저도 이런 메신저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저도 이러한 상태들을 보고 조금 채팅을 드릴 때가 많아가지고 이 상태에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조금 답변하시기 힘드신 경우라면 이제 뭐 자리 비움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학습자 입장에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조금 답변하기 힘드신 시간에는 좀 피해서 채팅을 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현재 학습자가 채팅에 접속을 해 있는지 하지 않았는지 학습자의 상태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자가 채팅을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이 모든 내용들도 함께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사용자 추가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웹 채팅은 이제 학사 연동이 그대로 진행이 돼서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과목과 그 과목에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자동으로 다 연동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또 학기 초에 청강생 그리고 조교 선생님들 추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웹 채팅에서도 해당 청강생, 조교 선생님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추가하시는 방법은 1번 항목, 사용자 항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2번 항목에서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해당 사용자를 검색을 해서, 죄송합니다.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링크 초대 보이시죠? 이 링크 초대 버튼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 초대할 수 있는 링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링크를 해당 청강생, 조교 선생님들께 보내주셔서 사용자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용자 초대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웹 채팅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인 소통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강의 설계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 설계 기능이 가장 조금 내용이 좀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강의 설계가 좀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또 가장 교수님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기능이기도 해서 이 강의 설계 기능이 이제 가장 오늘 워크숍의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강의 설계는 모듈 주차학습이라는 메뉴에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듈이 어떤 메뉴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듈은요, 일종의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학습 요소들, 이를테면 과제, 퀴즈, 토론,
화상 강의, 동영상 강의, 오프라인 출결 등 각종 학습 요소들을 그 폴더에 담으신 다음에 그 폴더를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성을 해서 교수님만의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는 메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왜 그렇다면 이 모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 모듈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뉴 이테일에서는 다양한 학습 요소들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 이테일에서도 다양한 학습 요소 생성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메뉴들이 개별 학습 요소로 존재를 하면 학생들은 어떤 것부터 수업을 들어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이번에 과제를 출제를 하셨는데 과제라는 메뉴에 가면 과제만 모여 있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이번 주에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제가 어떤 과제지라고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듈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개별 학습 요소들을 교수님께서 의도된 교수 설계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룹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보다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해도 평가 과제를 출제를 하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이해도 평가 과제를 출제를 하셨는데 과제라는 메뉴에 가면 사실 과제가 너무 많잖아요. 이 과제라는 메뉴는 학습 요소만 모아놓은 메뉴이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가 혼란스럽죠. 어떤 과제를 내가 지금 이번 주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듈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그룹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이번 주에 내가 코딩의 이해, 기초를 들었었지? 그래서 기초 내용에 대한 과제를 제출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학생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습자 입장 그리고 교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강의를 설계를 하실 때 유용한 메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또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모듈이라는 메뉴 접속을 하시면 우선은 제가 한번 임의로 조금 구성을 해봤는데요. 제가 임의로 한번 지금 해외에서 쓰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타 학교 모듈 조금 잘 사용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조금 제가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과목을 들어가시면 주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서울대학교 학사 일정에 맞춰서 여름 계절 학기는 1주부터 6주로 되어 있으시고 이제 정규 학기는 1주부터 15주까지 주차로 되어 있으실 텐데요. 주차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 중에서 나는 1주부터 15주까지 그냥 주차로 사용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은 주차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봤던 다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월로 진행을 하신 교수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3월 강의 모음에서 이제 3월에 강의한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놓으신 교수님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주차라든지 월이라든지 시간 흐름별로 세팅을 해주신 교수님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특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초 내용, 중급 내용, 심화 내용으로 분류를 해주신 교수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교수님은 예를 들어서 교과서의 유닛이 1부터 5까지 총 5개의 유닛이 있다라고 하실 때는 그 교과서에 있는 유닛별로도 구분을 해주신 교수님들이 계셨고요. 또 혹은 이렇게 별도로 뭐 참고 자료라든지 출결 요소라든지 이 요소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놓으신 교수님들도 계셔서 교수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커리큘럼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차나 월 단위, 시간 흐름대로 하셔도 되고 다음과 같이 난이도, 기초, 중급, 초급 난이도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 혹은 교과서에 있는 유닛, 뭐 1부터 교과서에 있는 유닛 단위로 하셔도 되고 따라서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주 자유롭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모듈이라는 메뉴 구성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좌측 상단 보시면 모듈 일괄 삭제가 있는데 이 일괄 삭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우측 상단 보시면 모든 모듈 접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듈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접기를 하시면 접거나 펴기를 한 번에 하실 수가 있고요. 진행 상황 보기에서는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 추가 버튼을 통해서는 새로운 주차 모듈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6주차라는 주차 모듈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모듈 추가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제가 생성한 이 모듈이 바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모듈명, 주차 모듈명은 주차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유자재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바꾸시는 방법은요, 주차 모듈 우측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편집 버튼을 선택을 하신 다음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용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월 강의 모음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하시고 모듈 업데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주차 모듈명 간단하게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18개 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핸들을 선택을 하셔서 또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학습 요소들 순서도 재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모듈명 우측을 가시면 다음과 같이 더보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더보기 버튼 통해서도 콘텐츠를 이동하거나 모듈을 이동하거나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학습 요소들 우측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자유자재로 편집이라든지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주차 모듈에서 제가 이제 과제라든지 강의 자료, 퀴즈, 토론 등을 이제 업로드를 했잖아요. 이제 이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업로드하는 방법은 우선은 이건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실제 과목에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아마 아니실 거예요. 아마 실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과목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일 거라서 저는 최대한 교수님들과 이제 비슷한 화면에서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차 모듈 우측으로 가시면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이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어떤 학습 요소를 업로드를 하실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제라면 과제, 퀴즈라면 퀴즈, 그리고 혹은 강의 자료, 이를테면 PDF라든지 PPT라든지 워드처럼 각종 강의 자료는 파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토론은 토론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동영상 강의, 그리고 화상 강의, 오프라인 출결은 이 외부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은 과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제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새 과제를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과제 이름을 작성하는 공간이 있죠. 과제 이름 입력하신 다음, 항목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 과제를 생성을 하셨다면 과제 내용을 또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럴 때는 해당 과제를 선택을 하시고요. 해당 과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편집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편집 버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이 화면 보이시나요? 그래서 과제를 지금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과제 제목 그리고 과제 내용 등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또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파일을 조금 추가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삽입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미지 혹은 문서 파일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로컬 PC에 저장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서 파일을 하나 같이 업로드를 한다고 하면 문서를 선택을 하시고 업로드를 선택을 하셔서 교수님 PC에 있는 이제 참고 여러 자료들을 함께 첨부를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과제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배점란에는 해당 과제에 대한 배점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평가 그룹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교수님들께서 보통 학기 초에 강의 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이번 강좌에 대해서 출석 20%, 과제 20%, 중간고사 20% 이렇게 항목을 다 지정을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 과제, 출결, 시험과 같은 그 평가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 과제를 어떤 평가 그룹에 넣어서 추후에 성적을 합산할지를 선택을 하는 메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과제를 선택을 하면요, 해당 과제는 과제라는 평가 그룹에 속해서 추후에 교수님께서 이제 산정하신 그 평가 비중에 맞춰서 계산이 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퀴즈라고 선택을 하시면 해당 과제는 퀴즈 항목으로 추후에는 성적이 합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요. 다음은 성적 표시 방법인데요. 이 성적 표시 방법은 다양한 성적 표시 방법이 있고요. 보통 교수님들은 점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평가용 과제가 아닌 연습용 과제로 출제하실 때는 최종 성적에 포함하지 않음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출물 유형은요. 이제 보통 ETL상에서 받는 과제는 온라인 제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온라인 제출은 텍스트 항목은 학생들이 직접 그 텍스트 에디터에 타이핑을 쳐서 내는 거고요. 파일 업로드가 이제 학생들이 파일 형식으로 내는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파일 업로드 파일 유형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특정 확장자로 제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저는 조금 제한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 제가 이게 왜그 제한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제가 PDF로 제한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PDF로 작성을 해주시면 학생들은 PDF 확장자만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 허용 횟수입니다. 이 제출 허용 횟수는 제한이 없다라고 설정을 하시면 학생들은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고요. 제한 있음으로 하시면 이제 교수님께서 제출한 이 허용 횟수만큼 학생들은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카피킬러입니다. 이 카피킬러는 교수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표절도 검사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카피킬러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이제 과제 표절률까지 함께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그룹 과제고요. 혹시라도 그룹 과제로 출제를 하시고 싶으실 때는 그룹 과제로 출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보통 그룹 과제로 출제를 하시면은 이제 그 같은 조원들이 보통은 대부분 똑같은 점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프리라이더를 조금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럴 때는 그룹 구성원에게 개별 성적 부여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비록 그룹 과제라고 할지라도 그룹 원들마다 각각 다른 성적을 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과제는 이세 그룹 카테고리를 통해서 그룹을 만드셔도 되고 또 사전에 수강생 메뉴에서 그룹을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피어 리뷰인데요. 이 피어 리뷰는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의 과제를 서로 상호 평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피어 리뷰 진행을 선택을 하시면 일단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는데요. 이 수동은 뭐냐면 사실 조금 번거로우실 거예요. 수동은 교수님께서 직접 학생들은 매칭을 해주셔야 돼요. 뭐 A 학생이 B 학생 거를 하고 B 학생이 C 학생 거를 한다라고 직접 수동으로 매칭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동으로 할당을 하면 이제 교수님께서 피어 리뷰 할당 수만 입력을 하시게 되면 한 학생당 학생 한 명, 친구 한명 거를 과제를 피어 리뷰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할당 일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어 리뷰는 내용을 익명으로도 표시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선은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게 조금 다른 학교에서도 좀 자주 사용을 하시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그룹 과제를 하실 때 피어 리뷰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서로가 이제 그룹 과제를 하면서 이 학생이 참여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 피어 리뷰를 통해서 그 내용 등을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피어 리뷰를 또 익명으로도 제출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교수님들 인터뷰하면서 드렸던 내용인데 이 그룹까지 피어 리뷰 같이 하면 조금 프리라이더 선별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거 팁으로 같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어 리뷰는 근데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성적에 반영되는 점수는 아닙니다. 성적에 반영되는 점수는 아니고 교수님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참고용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피어 리뷰 결과를 통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참여도 점수 같은 거 임의로 가산점 등을 추가를 해주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할당 부분인데요. 이 할당은 해당 과제를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할당을 할지 선택을 하는 공간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로 할당이 되어 있지만 특정 학생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마감, 이용 시작, 이용 종료일이 있죠.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용 시작일은요, 학생들이 과제, 퀴즈, 토론을 제출하거나 응시할 수 있는 시작일이고요. 이용 종료일은 학생들이 이제 과제, 퀴즈, 토론을
이제 응시 혹은 제출을 마감하는 종료일이고요. 종료일이 지나면 학생들은 더 이상 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마감일을 두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마감일을 두시게 되면 마감일부터 종료일은 지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나는 지각을 허용을 하겠다 싶으신 교수님들은 다음과 같이 시작일, 마감일, 종료일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마감일에 나는 지각 제출을 받기 싫다, 그냥 굳이 두지 않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용 시작일, 이용 종료일만 두셔도 무방합니다. 혹은 시작일, 마감일만 두셔도 무방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 그리고 이제 하단에 있는 저장 및 공개 혹은 저장 버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장 및 공개는 저장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바로 공개가 되고요. 저장 버튼은 일종의 초안 버튼이에요. 저장하시면 교수님만 해당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과제 제출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과제 제출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토론 메뉴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듈에서 주차 모듈 우측에 있는 추가 버튼을 통해서 토론을 출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새 주제를 선택하신 다음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토론 제목을 16주차 강의 질의응답이라고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제가 이렇게 달아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토론 먼저 작성 먼저 해볼게요. 해당 토론 선택을 하시고 편집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토론을 선택 이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토론 제목과 토론 내용, 그리고 마찬가지로 삽입 버튼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나 문서 첨부할 수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질의응답이라고 토론인데 질의응답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토론 메뉴는 정말 학생들과 토론하는 기능으로 사용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지만 사실 이번에 제가 1학기 때 서울대학교 몇몇 교수님들이 시범 운영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 토론 메뉴를 질의응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론 메뉴 질의응답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서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도 있으시지만 이제 다른 학습자들이 답변을 해주면 그 학습자에게 참여도 점수를 이제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토론 메뉴는 물론 토론을 하는데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강의 질의응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다른 이제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함으로써 이제 참여도 점수라든지 이제 기타 부가적인 점수들을 조금 더 부과할 수 있는 기능도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옵션을 보시면요. 스레드로 답변 허용이 있는데요.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옵션 허용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우선 스레드가 사실 댓글의 댓글 기능이잖아요. 따라서 스레드로 답변 허용을 하시면 이제 학생들이 특정 학생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달수 있어서 보다 원활한 토론, 보다 조금 더 활동적인 토론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당 옵션을 활성화하시도록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자신의 댓글 게시 후 다른 댓글 보기 가능은 일종의 커닝 방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꼭 자기가 댓글을 하나를 달아야만 다른 학생의 댓글을 볼수 있는 기능으로 이 해당 기능도 저는 함께 조금 권장해 드립니다. 뭔가 평가용 토론을 하실 때는 이것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적 평가에 반영함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버튼 선택하시면 토론 성적 평가에 반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토론도 그룹 토론으로 출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하단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배점 그리고 성적 표시 방법, 어떤 표시 방법으로 선택하실지, 그리고 어떤 평가 그룹에 넣어서 최종 성적 합산하실지, 그리고 피어 리뷰를 진행을 하실지, 하지 않으실 건지, 그리고 할당을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부터 할당을 하실지 내용을 모두 다 작성을 하시고 하단에 있는 저장 및 공개 혹은 저장 버튼 누르셔서 토론의 게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토론 메뉴는 사실 실질적으로 토론이긴 한데 또 제가 봤던 다른 케이스는 이제 교수님께서 학기 초에 이제 학생들에게 조금 의견을 여쭤볼 때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학기 운영을 할때
뭐 과제가 좋은지 시험이 좋은지 등에 조금 다양한 의견을 물을 때도 해당 토론 기능을 제가 사용을 하시는 케이스를 자주 봐서 사실 이 토론이라는 메뉴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는 점을 함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퀴즈 기능입니다. 퀴즈 기능인데요. 마찬가지로 퀴즈도 모듈을 선택을 하시고 주차 모듈 우측에 있는 추가 버튼에서 퀴즈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새 퀴즈를 선택을 하시고요. 퀴즈 이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해당 퀴즈를 어떤 그룹에 포함을 시킬지 선택하신 다음 항목 추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퀴즈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이제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이제 퀴즈 내용을 작성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퀴즈는 지금까지 보셨던 것과는 달리 상단에 탭이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 세부사항 탭이 굉장히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부사항들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은 퀴즈 제목 작성을 하셨으면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곳에 시험 문제를 작성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아닌 시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작성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세부 사항들 이를테면 시험 시간, 뭐 시험 시간 이번 시험 시간은 1시간이다. 그리고 뭐 제한 시간은 얼마가 있다. 그리고 시험시 유의 사항 같은 정말 시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작성을 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문제 작성 탭에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 유형이 있는데요. 이 퀴즈 유형은 평가용 연습용도 있지만 퀴즈도 있지만 설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설문도 굉장히 제가 교수님들께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신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이제 또 학기 초에 이제 사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보니까 이번 학기 운영을 할때 이제 대면 수업, 뭐 비대면 수업 비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 미평가 설문을 통해서 이제 학습자들의 의견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퀴즈라는 메뉴는 물론 퀴즈를 출제를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혹은 각 주차별로 이해도 퀴즈를 출제를 하실 수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는 설문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같이 아시고 계시면 운영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 그룹 해당 퀴즈를 어떤 그룹에 넣어서 주 성적 합산하실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 내 답변 순서 섞기가 있는데요. 일종의 컨닝 방지 기능으로요. 해당 기능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객관식 문항, 문항이 모두 다 섞이게 되고요.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문제는 성능 기능이 없나요? 라는 질문 주실 텐데요. 문제 성능 기능 당연히 있고요. 이 문제 성능 기능은 제가 이제 추후에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 제한 옵션인데요. 우선 시간 제한 선택을 하시면요. 이제 교수님께서 이 선택하신 시간이 지나면 소진이 되면 학생들은 자동 제출이 돼요. 시험이 자동 제출되고요. 그렇지만 자동 제출을 비활성화 하시고 싶으실 때는 자동 제출 비활성화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응시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보통 재응시 기회를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문, 그리고 혹은 그냥 연습용 퀴즈 같은 경우에는 재응시를 주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재응시 허용을 쓰시면 되고요. 제출 횟수 입력을 하시고요. 이 적용할 점수는요. 최고는 예를 들어서 학생의 시험 점수가 두개 있으면 둘 중에 최고점을, 최근은 둘 중에 가장 이후에 본 시험 점수를, 그리고 평균은 두 시험 점수의 평균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오답 여부 표시하기인데요. 이 오답 여부 표시하기를 선택을 하시면요. 학생이 이제 퀴즈를 풀었어요. 퀴즈를 풀면 본인이 선택한 답안이 있고 교수님께서 지정하신 정답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 내용들이 표시가 되는 옵션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오답 여부는 만약에 정규 고사에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사실 문제가 발생하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특정 학생이 먼저 시험을 제출을 하고 나서 이제 교수님께서 선택하신 답안을 보고 다른 학생에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옵션을 비활성화를 시켜주시거나 혹은
정답 공개하기를 하시면요, 정답 공개 시작일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수님들 보시면은 보통 이제 학생들에게 정답은 또 공개를 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날짜 이후로 공개가 되도록 특정 날짜를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 날짜 이후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 번에 한 문제만 표시 옵션인데요. 이 옵션도 사실 컨닝 방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 번에 한 문제만 표시는 이름 그대로 학생이 시험 볼때한 문제씩만 보이게 되는 거고요. 답변 후 문제 잠금을 하면요, 이제 이전 문제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나중에 답을 알아도 이전 문제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컨닝 방지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당란에서 이제 할당 대상 그리고 날짜를 지정을 하신 다음 이제 문제 작성하시러 가야 되겠죠. 문제 작성 탭에서 새 문제 추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우선 제가 오늘 이 모든 유형을 다 설명을 이제 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은 다 드릴 수가 없어서 교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보통은 시험 설문에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객관식으로 한번 제가 출제를 해보겠습니다. 객관식 유형 선택 하시고 우측에 배점 선택하신 다음 이제 퀴즈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퀴즈 내용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내용 적으셨다면 하단에 보기와 정답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1번 문항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초록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교수님들? 이 초록색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면 해당 문항이 정답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초록색 화살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제 정답과 보기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내용을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보통 이제 교수님께서 또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제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하단에 있는 문제 업데이트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타 교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시험 문제를 냈다. 분명히 어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제 오늘 학생들이 시험을 풀려고 가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교수님께서 문제 업데이트 버튼을 선택을 안 하시고 하단에 있는 저장만 누르셔가지고 저장이 안된 거였었거든요. 반드시 문제 업데이트 선택하시고 저장 및 공개 혹은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저장이 된다라는 점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과제 퀴즈 토론 출제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또 강의 자료도 많이 업로드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PDF 자료, PPT 자료, 강의 자료 많이 업로드 하시죠. 그 강의 자료 업로드하는 방법 말씀드릴 텐데요. 주차 모듈 우측에 추가 버튼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선택하신 다음에요. 새 파일 누르시고 파일 선택 버튼을 선택을 하셔서 교수님 로컬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항목 추가를 하시면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이 파일을 이미 올려놨던 파일이라서 해당 메시지가 뜨는 거고요. 일단 교수님께서 처음 올리실 때는 보통 해당 메시지가 뜨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파일 올리는 방법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도 아마 줌 화상 강의 그리고 동영상 강의도 또 업로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 업로드하는 방법 말씀드릴 텐데요. 주차 모듈 우측에 추가 버튼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외부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도구 선택하시고 강의 출결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런데 교수님들 중에서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니 왜 과제 퀴즈 토론은 바로 여기 과제 퀴즈 토론이 있는데 왜 화상 강의, 동영상 강의는 이 외부 도구 통해서 강의 출결로 들어가야 되나요? 너무 복잡합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조금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아까 초반에 시작을 할때 우선 이 UETL은 캔버스라는 학습 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저희 자이닉스에서 일부 메뉴를 커스텀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커스텀한 메뉴는 이렇게 금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메뉴명을 보시면 수강생 알림, 강의 출결 이렇게 금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커스텀을 진행한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말씀 아까 드렸었냐면 이 캔버스에는 출결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강의 출결이라는 메뉴에 각종 강의 요소,
화상 강의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를 하실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고요. 교수님께서 업로드 하시는 이 화상 강의, 동영상 강의를 출결 현황에서 학습자의 출결 현황을 바로 확인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사실 교수님 입장에서는 과제 퀴즈 토론은 모듈에서 추가를 하는데, 동영상 강의, 화상 강의는 강의 출결이라는 메뉴에서 또 추가를 하시면 이게 또 굉장히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듈이라는 메뉴에서 화상 강의, 동영상 강의를 추가할 수 있도록 외부 도구 형태로 붙여 넣었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 강의, 화상 강의만 조금 방식이 다르다라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부 도구에서 강의 출결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마이 PC. 마이 PC는 교수님 PC에 있는 동영상 업로드 하실 수 있고, 마이 CMS에서는 이제 CMS에 있는 동영상 업로드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동영상을 제가 미리 동영상을 올려놔서 해당 동영상 선택을 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항목이 나타나요. 일단 출결 체크. 해당 동영상을 출결 체크 대상에 포함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출결 체크 대상에 교수님께서 포함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대면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해당 주는 교수님께서 동영상 강의를 그냥 올려주시기로 하셨다라고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랑 교수님께서 보시는 실주 화면 조금 다르실 거라서 제가 캡처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동영상 강의 출결을 어떤 주차로 포함을 시킬 건지, 예를 들어서 1주차로 포함을 시키면 주차를 선택을 하면은 해당 주차에 상응하는 수업일과 보강일이 서울대학교 학사 일정에 맞추어서 전부 다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당 강의를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2주차 수업, 2주차 대면 수업을 진행을 안 하시고 동영상 강의로 하시겠다라고 하실 때는 2주차로 선택을 하시고 2주차에 어떤 수업일로 지정을 하실지에 대해서 꼭이 부분을 세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면 학습 인정 기간이 있는데요. 이 학습 인정 기간이 사실 세 개가 있어요. 열람 시작일, 마감일, 종료일이 있어서 사실 조금 교수님이 처음에 보시기에는 이게 왜세 개나 있는 거지? 그리고 밑에 지각 인정 기간까지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우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열람 시작일은요, 해당 동영상 강의를 학생들이 열람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일이고요. 열람 종료일은 해당 학생들이 동영상 강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닫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일이 지나면 학생들은 동영상 강의를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사이에 마감일이 있어서 교수님 입장에서는 마감일이 왜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마감일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했는데 이 마감일은 출석 마감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열람 시작일부터 마감일까지는 출석이 되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렇게 세 개를 세팅한 이유는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1주차에 동영상 강의를 하나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교수님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교수님, 제가 지금 기말고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1주차에 올려주신 동영상 강의를 보고 싶은데, 이게 종료일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 볼 수가 없는데 종료일 좀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 교수님께서 종료일을 늘려주셨어요. 늘려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열람 종료일이 늘어나게 되니까 지각을 했던 학생도 전부 다 출석으로 처리가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출석 변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감일이 둔 거고요. 열람 시작일부터 마감일은 출석이 되고 마감일부터 종료일은 출석과는 상관없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복습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각 인정 기간, 혹시라도 또 지각 인정 기간을 두고 싶은 경우에는 이 마감일과 종료일 사이에 지각 마감일을 두시면 됩니다. 사실 마감일, 지각 마감일은 교수님께서 자유롭게 또 진행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방식에 맞추어서 보다 자유롭게 세팅을 하셔도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학습 인정 기간 시작일, 마감일 등 선택하시고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동영상 강의 업로드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이 다음은 화상 강의입니다. 우리 교수님도 화상 강의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제가 이제 교수님들 일부 과목 탐색 좀 해보니까 화상 강의를 사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상 강의 추가하는 방법은요, 이 모듈에서 주차 우측에 있는 추가 버튼, 이번에도 외부 도구 선택하시고 강의 출결 선택하신 다음에 화상 강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화상 강의 등록은 줌 옵션과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제와 설명 선택하시고요. 호스트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호스트 선택은 어떤 부분이냐면, 보면 저희가 지금 4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팀티칭 하는 과목이에요. 팀티칭 하면 하는 과목은 교수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분 호스트로 지정을 해서 선택을 하실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작 일시, 진행 시간, 필수적인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 회의 옵션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알림 설정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알림 설정 부분은 화상 강의 시작 시 알림 메시지 발송이 있는데요. 이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교수님께서 화상 강의를 시작을 하시면요, 학습자에게 화상 강의가 시작되었다라는 알림이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해당 옵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긴 한데요, 이 해당 옵션을 꼭 선택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다음은 출결 설정 부분입니다. 이 출결 설정 부분에서는 진행하시는 화상 강의를 출결 체크 대상에 포함을 하실지 하지 않으실지, 만약에 출결 체크 대상에 포함을 하신다면 출석 인정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하실지,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예약을 하셨으면 그 1시간에 어떤 비율 이상 들어야 학생을 출석으로 인정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각 기준을 적용을 할지 하지 않을 것인지, 적용을 한다면 지각 기준은 몇 퍼센트로 적용을 하실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차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화상 강의를 몇 주차로 넣으실 건지,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3주차는 화상 강의로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하시면요, 여기랑 동일한 화면이라서 이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3주차로 선택을 하시고, 그 3주차에 있는 어떤 수업일, 어떤 날짜에 대면이 아니라 화상 강의로 진행을 하셨는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회의 녹화는 자동으로 회의 기록을 하면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데, 회의 그 영상을 교수님 로컬 PC에 저장을 할 것인지 혹은 줌 클라우드에 저장을 할 것인지인데요. 우선은 제가 아까 뉴 ETL은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화상 강의 영상 자동 업로드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라우드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영상을 줌 클라우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클라우드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녹화 영상을 내 콘텐츠로 자동 가져오기를 하시면 교수님의 그 화상 강의 영상이 자동으로 게시가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저장 버튼을 누르셔서 화상 강의를 저장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영상일 건데, 이제 화상 강의 자동 가져오기를 하시게 되면요, 제가 지금 영상이 따로 업로드를 안 해서 그러는데, 이 화상 강의 녹화 영역 이 부분에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화상 강의가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자동 업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화상 강의는 출결 정책이 있어요. 이 출결 정책도 굉장히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내용을 뺐는데요. 화상 강의 출결 정책은 교수님께서 예약하신 예약 시간을 기준으로 따라가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교수님들이 처음에는 조금 납득이 잘안 가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왜 예약 시간인가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진행 시간이 맞지 않나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예약 시간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실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11시까지로 화상 강의를 예약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교수님들은 10시에 딱 들어가지 않으시잖아요. 사실 뭐 10분, 20분 전에 미리 들어가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학생들이 전부 다 나간 이후에 한 10분, 20분 있다가 나오시기 때문에 이제 이걸 진행 시간으로 하시면 학생들이 다 결석 처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약 시간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10시부터 11시까지로 예약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9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로 켜놓으셨어요. 미리 준비도 하시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학생들 다 나간 다음에 나가셨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A라는 학생은
9시 반부터 10시 반, 분명히 1시간은 들었죠? 들었지만 교수님께서 실제로 예약하신 시간, 내가 이 시간에 강의를 하겠다라고 예약하신 시간은 10시부터 11시이기 때문에 10시부터 11시인 이 부분만 출석 인정이 되고요. B 학생 같은 경우에도 1시간을 듣긴 했지만 교수님께서 예약하신 이 시간대에 있는 이 40분 정도만 출결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예약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부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화상 강의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은 오프라인 출결인데요. 이 오프라인 출결은 제가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보통 서울대학교는 현재 대면 수업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대면 수업을 원칙이긴 해도 이제 사실 전체 다 대면 좀 하시기는 힘드시잖아요. 일부 학생은 이제 비대면, 이제 온라인으로 듣기도 하고 또 일부 학생은 대면으로 듣기도 할 텐데요. 우리 교수님도 혹시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신 출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오프라인 출결 기능은요.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셨던 그 출결 기록을 ETS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모듈에서 마찬가지로 외부 도구에서 강의 출결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프라인 출결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오프라인 출결, 교수님께서 이제 또 언제 오프라인 출결을 하셨는지 주차와 이 주차에 상응하는 수업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진행 일시, 제목, 그리고 장소 등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요. 해당 오프라인 출결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출결 기록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결 체크하기라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신 그 출석부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출석부대로 학생들을 출석 지각, 뭐 전체 출석, 전체 결석 등을 통해서 학생들마다 해당 내용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 출결 기록 저장을 하시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신 이 오프라인 출결 기록도 함께 합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제 비대면 수업, 대면 수업, 이제 하이브리드로 강좌 진행하실 때좀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라서 함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설계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 부분이 많이 길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 이제 다음으로는 채점 기능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채점 기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피드 그레이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적 기능이 있는데요. 저는 캔버스의 대표 채점 도구인 스피드 그레이더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스피드 그레이더를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교수님께서 채점하시고자 하는 채점 요소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모듈이라는 메뉴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과제, 토론, 퀴즈라는 메뉴에서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제에서 제가 이 학습 요소를 채점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채점 요소를 선택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스피드 그레이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버튼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우측 상단부터 봐볼게요. 좌측 상단부터 보시면 다양한 옵션들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 제목, 마감일, 그리고 현재 교수님께서 채점을 몇분 정도 하셨는지 채점 현황과 평균 확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학습자 이름이 보입니다. 이 학습자 옆에 드롭다운 버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가 있고 완료 표시가 있는데요. 이 완료 표시는 채점이 완료됐다라는 의미이고요. 주황색 동그라미는 채점이 필요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제가 스피드 그레이더로 채점을 권장을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왼쪽 이 평가란에 점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학생 과제를 보고 평가란에 점수를 입력을 한 다음 필요에 따라서는 교수님께서 코멘트도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코멘트를 작성을 하시고 등록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채점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스피드 그레이더라는 기능으로 채점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부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 채점 기능 7월 달에는 저희가 여기 주석 기능도 같이 넣을 예정이라서 주석을 통해서 보다 더욱더 직관적이게 채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스피드 그레이더라는 기능을 통해서 채점 드리길 권장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교수님들이 좀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채점을 한 학생은 한 학생들끼리, 안한 학생은 안한 학생들끼리 조금 소트를 하고 싶다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 옵션에서 학생 목록을 정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나다 순으로 할 수도 있고, 제출한 날짜로 할 수도 있고, 제출물 상태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제출물 상태로 하시게 되면요, 채점을 된 학생은 된 학생들끼리, 채점이 필요한 학생은 필요한 학생들끼리 소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채점하는 방법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제 성적 메뉴에서도 채점을 하실 수는 있어요. 채점을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성적 메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과제를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채점을 하시는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적이라는 메뉴에서도 물론 마찬가지로 학생 셀을 클릭을 하셔서 엑셀처럼 점수를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셔서 채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스피드 그레이더 기능으로 채점을 하시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출결 확인 기능인데요. 사실 지금 출결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아무래도 학기 초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 출결 부분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출결 부분은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출결이 지금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세팅값만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출결은 우선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추후에 추가 교육이라든지 보다 더욱더 알찬 매뉴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출결은 조금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출결은 강의 출결이라는 메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강의 출결이라는 메뉴를 보시면 출결 현황이 있습니다. 이 출결 현황을 보시면 차시별 출결 합산이 있고 학습 요소별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탭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교수님들이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 차시별은 뭐고 학습 요소별은 무엇입니까? 라고 굉장히 좀막 헷갈려 하시는데요. 우선 제가 이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드리자면, 이 출결 현황에서는 어떤 출결 요소를 보실 수가 있냐면요, 모듈이나 강의 출결에서 추가하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영상 강의 말씀드렸잖아요. 동영상 강의 그리고 화상 강의, 오프라인 출결에 출결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습 요소별 보기에는요, 출석, 지각, 결석, 미결 이렇게 네 가지 값이 있고요. 일단 출석과 지각은 아까 교수님도 혹시 열람 시작일, 열람 종료일, 마감 이렇게 설정 교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으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교수님께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 날짜, 교수님께서 설정하신 출석 지각 인정 기간 내에 인정 비율 이상 시청을 했거나 참여하면 출석과 지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출석 지각 인정 기간 내에 인정 비율 이상 미시청하거나 미참여하면 결석으로 되고요. 근데 사실 출석, 결석, 지각은 다 바로 이해가 가실 텐데, 사실 미결이라는 부분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 미결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마감인 동영상 콘텐츠가 있어요. 내일까지가 출결 마감인데 아직 A라는 학생이 해당 콘텐츠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 그 학생은 사실 결석도 아니고 출석도 아니겠죠. 마감일은 내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미결로 표시가 됩니다. 미결로 표시가 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동영상 출석 인정 비율은 90%입니다. 따라서 교수님께서 업로드하신 출결 대상 영상이 90% 이상 시청을 해야만 학생들은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요. 화상 강의는 교수님께서 직접 아까 설정하실 수 있으셨죠? 그 설정 비율을 따르게 되고요. 다음은 차시별 출결 합산인데요. 차시에는요, 일단 조건이, 이건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한 차시에 출결 요소를 두 개를 업로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상 강의를 두 개를 업로드를 하셨는데, A라는 학생이 화상 강의 두개다 출석을 하면 그 학생은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출석을 했는데 하나를 결석을 했어요. 그때는 부분 출석. 그리고 하나는 출석을 했고 하나를 결석을 했어도 부분 출석이고, 둘다 결석했으면 결석으로 처리가 되고요.
우선 이 합산 조건은 저희 자이닉스에서 임의로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차시별 출결 합산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결 확인 팁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상단에 보시면 출결 현황 업데이트 버튼이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출결 현황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화면에 여러 가지 지금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바로 저희가 정보가 로딩되는 체계로 구현이 된게 아니라 출결 현황 업데이트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가장 최신 출결 정보로 갱신이 되어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출결 현황 업데이트 버튼 선택 꼭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엑셀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서 이 출결 현황 다운로드 받으셔서 학기 말에는 이제 성적 평가하실 때 자료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사실 교수님들께서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출결인데 왜 메시지 보내기 기능이 있냐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출결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기를 넣은 이유는 사실 이제 타 학교에서도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고객사에서도 굉장히 이 요청이 많았어요. 이 요청이 많은 배경은 이제 출결 현황을 보다 보면 장기 결석생이 있잖아요. 장기 결석생이 있거나 혹은 조금 잘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은 학생이 있을 때 해당 학생에게 학습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그럴 때 다시 이제 메시지를 보내기가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이 출결 현황을 본 다음에 이제 출결을 조금 독려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바로 보내게 구현을 해달라라는 여러 교수님들의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출결에서도 바로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출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모바일인데요. 모바일은요, 혹시 지금 교수님들 중에서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교수님들 계실까요? 교수님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러닝엑스 어플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iOS 사용하시는 교수님들은 앱스토어에서 러닝엑스 어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교수님들은 교수자용 어플로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은 서울대학교 UETL을 모바일에서도 함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이 파트만 끝나면 이제 교육이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교수님 정말 지금까지 너무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제 UETL 잘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제가 세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모듈이라는 메뉴, 사실 모듈이라는 메뉴가 아마 앞으로 우리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모듈이라는 메뉴의 제가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제가 아까 이 모듈이라는 메뉴는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학습 요소들을 그룹핑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제 퀴즈, 토론, 화상 강의 등을 주차별로도 하실 수가 있고 난이도별로도 하실 수가 있고 유닛별로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제, 이제 과제 메뉴에서 출제한 과제, 그리고 토론 메뉴에서 출제한 토론, 퀴즈 메뉴에서 출제한 퀴즈, 그리고 강의 출결에서 출제한 여러 동영상 강의, 화상 강의, 오프라인 출결을 이 모듈이라는 메뉴에서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그룹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모듈이라는 메뉴에서도 과제, 퀴즈, 토론, 강의 출결 각각의 학습 요소를 또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모듈이라는 메뉴에서 과제를 추가를 하셨어요. 모듈에서 과제를 추가를 하시게 되면 해당 과제는 모듈에도 게시가 되지만 과제라는 메뉴에도 함께 업로드가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과제, 토론, 퀴즈, 강의 출결이 본적 메뉴라고 한다면 모듈에서 추가를 하시면 모듈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본적 메뉴에도 각각 다 하나씩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삭제는 어떻게 될까요? 삭제는 모듈은 사실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삭제가 아니라 제거만 할 수가 있고요. 각각 본인들의 본적 메뉴에서 삭제를 해야 완전히 삭제가 되는데요. 사실 조금 이렇게 들으셨을 때는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모듈이라는 메뉴에서 과제를 추가를 했어요. 모듈이라는 메뉴에서 다음과 같이 과제를 추가를 하면요. 모듈이라는 메뉴에도 게시가 되지만 본인들의 본적 메뉴인 이 과제라는 메뉴에도 제가 방금 모듈에서 생성한 과제가 보이시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모듈에서 생성을 해도 이 본적 메뉴도 함께 추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삭제 같은 부분은요, 제가 모듈이라는 메뉴에서는 학습 요소를 삭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더보기 버튼이